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하나 소개 드릴게요. 이 책. 이 책 제목이랑 정보를 얘기해 드리기 전에 일단 요즘에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이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영어 회화 코너에 가면은 보통 두 부류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I'd like to, I wanna 이런 패턴 가르쳐주는 책, 그런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영어를 가르친다고 미드를 중심으로 한 책이나 콩글리시 고쳐주는 책이 많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온 진미영, 그 김영철 씨랑 타일러 씨랑 낸 거, 그거 2권 나왔던데 그런 책이랑 아니면 미드 영어 표현 사전, 미드 영어 패턴, 기초 영어 미드 천사 뭐 이런 패턴 책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뭐 패턴 가르쳐 대놓고 이제 패턴 가르쳐 주는 책이든 아니면 뭐 미드를 섞어서 문맥이 있는 패턴 책이든 제가 별로 패턴 책을 안 좋아해요. 문맥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근데 또 영어 회화 코너에 좋은 책이 들어왔나 싶어서 또 기웃거리긴 되게 기웃거리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말 좋은 책을 찾았어요. 책 제목은 바로 쓰는 영화 속 72가지 영어 회화.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이냐면요, 보통 미드로 공부 많이 하시죠. 제가 블로그에서도 댓글로 문의 되게 많이 받는데 미드만 보고 단어 정리 안 하고 넘어가기 좀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시중에 파는 미드 패턴 책? 미드 표현 책? 이런 거 사면 거기 나오는 미드 중에 뭐 미드가 10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재밌어서 책을 10분의 1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책의 경우는 프렌즈 시즌 1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요. 그래서 프렌즈를 재밌게 보셨다면 잡다한 미드 패턴 책보다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보통 미드 패턴 책에는 요즘 유행하는 빅뱅 이론이나 모던 패밀리 이런 10종이 넘는 미드를 안에 다 꼭꼭 집어넣어요. 근데 그 미드를 하나라도 안 본 사람이면 그 표현을 외울 때 그냥 공부가 되는 거죠. 문맥이 전혀 없고 내용도 재미가 없으니까. 책의 10분의 1? 최악의 경우 뭐 다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많이 건지면 뭐 절반? 이 정도 건질 수 있어요. 이 책의 큰 구성은 에피소드 한 개당 표현이 3개가 들어있는데, 에피소드가 24개거든요 시즌 1이. 그러니까 24개에 표현 3개 그렇게 곱하면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죠, 표현을. 근데 그 표현이 끝이 아니라 여기 표현 밑에 보시면 패턴이라고 해서 에피소드 다른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예문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생뚱맞은 예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밑에 표현 다른 표현을 적는 거죠. 목차를 살펴보면 에피소드 1에는 3개, 에피소드 2에는 또 6번까지, 에피소드 3, 9번까지 이런 식으로 각 에피소드마다 3개씩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면 Let me, might be, kinda, have issues, have already, have a thing for, think of, get to, what the hell 이런 식으로 되게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간단한 표현 위주로 돼 있어요. 지금 목차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목차는 페이지가 총 4페이지예요. 이렇게 표현을 배우고 오른쪽에는 그 표현이 나온 스크립트 부분이 있어요. 스크립트 영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석도 해줘요. 여기 사진 보면은 위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해석돼 있죠. 해석도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냥 뭐 번역가가 한 것처럼 잘 돼 있고, 그리고 에피소드 3개당 A Silver Tongue 그리고 Expression Espresso 라고 해서 표현 설명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기타 다른 idioms, 관용구라든지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위주로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에랑 관련이 있거나 가끔 없기도 한데 이 부분도 재밌게 그리고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 책이 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다른 패턴 책보다는 프렌즈를 좋아한다 이러면 이 책은 거의 100%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정리하는 것보다 여기에 표현도 다 정리돼 있고 또 사전도 다 찾아져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냥 이 책 한 권이면 그냥 시즌 1 다 공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장점은 문법 설명이 딱히 없어요. 가끔 이제 미드 패턴 책이나 뭐 표현 책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문법 폭탄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표현을 공부하고 싶은데 계속 문법 설명을 해대서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안에 이제 이렇게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뭐 거의 문법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문도 되게 많아요. 제가 좀 예문 성애자잖아요. 예문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표현 엄청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단점이 있다면 제가 한번 20쪽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Have a ready PP라고 돼 있죠. 그리고 30쪽 보면은 Get to 해놓고 V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PP, V 이것보다는 그냥 done 하거나 do something 이걸로 해놓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V가 동사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보면서 약간 응?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게 별도 mp3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SEM이라는 어플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mp3 기능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유료 어플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프렌즈는 뭐 토렌트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영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DVD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 넷플릭스 있죠? 넷플 지금 제가 옆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프렌즈 전 시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회차 정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즌 10개 다 들어와 있죠? 저번에 제가 넷플릭스 영상에서 소개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빙은 당연히 안 돼 있을 것 같고 자막은 한국어랑 영어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영어로 틀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국어로 틀면 한국어로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DVD로 보든 넷플릭스로 보든 다른 뭐 경로로 보든 상관없는데 프렌즈 시즌 1을 재밌게 보셨거나 파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영어 회화 공부하시고 싶으면 요걸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프렌즈 공부할 만한 다른 책도 있긴 한데 이것만큼 괜찮은 건 아직 못 찾았어요. 이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SEM이라는 어플도 뭐 여러 가지 영화 같은 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혹은 사면 안 되는 책으로 찾아뵐게요.